저번에 시청자분께서 라이브 때 뭐 이펙터 세팅에 대한 팁도 좀 달라고 하신 분도 좀 계시고 그래서 라이브 때 퍼포먼스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약간 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대만 놓고 봤을 때는 다 이제 뭐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막 이게 라이브 때라든지 이거 공간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품질이 넘사로 좋아가지고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얘가 이제 진짜 끝판왕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가격대도 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에 힘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 진짜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제대로 소리 뽑으려면은 크기가 좀 됩니다. 이게 줄자. 51.2 정도 되겠다. 아, 무게가 좀 됩니다. 확실히 무게가 이게 물론 이제 들고 다니는 데는 이제 가방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여러분한테는 별로 큰 무게는 아닌데 저한테는 약간 이제 위험 수치에 있는 정도의 무게예요.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얘 때문에. 네. 아 그래도 제가 이쪽으로는 머리가 좀 솔직히 잘 돌아가거든요. 워낙 또 멀티를 많이 써봤고 이펙트에 대한 원리도 이제 다 알고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어차피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이펙터든 다 같기 때문에 막 그 상태에서 뭐 공부하면 뭐 되겠지 했는데 와 얘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 처음에 본체랑 페달이랑 이거 CC값 이거 해서 막 그 미디 이거 시그널을 이거를 통제하는 것부터 와 그리고 뭐 씬모드란 것도 있는 것도 막 그런 개념이 옛날에 멀티 이펙터는 그냥 풀셋이잖아요. 무조건 프리셋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다 로딩 시켜놓고 씬모드로 해서 이제 그 인터벌 없이 레이턴시 없이 쭉쭉 소리 바꿀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이제 꾹꾹이 패치하는 것처럼 그런 모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뭐 페달에서도 뭔가 또 해줘야 되고 막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로 지금이야 이제 막 이런 방송도 있고 그때 유튜브도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가 없었어. 아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엄청나게 솔직히 혼자 고생 많이 해요. 사긴 샀는데 꽤 좋다고 그러는데, 아, 딱 쳐봤더니 소리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라이브로 때 쓰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정말 생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한 7, 8년 전에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 이제 아프리카 방송으로 처음에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소리랑 지금이랑 굉장히 달라요. 물론 그때는 이제 FX2인가 아마 그래가지고, 뭐 XL 시리즈까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 성능이랑 지금도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게 성능이 좋다 한들 뭐 캡싱을 하나밖에 안 쓰고 똑같아요. 용량은 쓰는 양은. 근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이제 노하우도 좀 있고 이걸 정확하게 더 다룰 줄 아니까 이제 뭐 이렇게 또 에디팅 하는 것도 좀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소리가 좋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소리가 좋은데 단점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어때요?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거랑 거의 흡사하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냐면 이게 이런 거 안 돼요. 얘는. 애초에 얘네들이 이거 할 생각 자체가 없는 애들이야. 이거 만든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거의 환자예요. 환자. 이쪽으로는 타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능. 이런 것도 했는데 뭐 이렇게 막 솔직히 막 이거 들어가가지고 무슨 이쪽 뭐 옛날에 컴퓨터 윈도우 없고 뭐 도스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아니면 M 언어 돌려가지고 하는 거처럼 들어가야 돼요. 이게 봄에 뭐, 알겠네요. 뭐 퍼포먼스 들어가서 뭐 페이지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서 뭐 누르고 뭐 몰라요. 뭐 해도 와 이게 뭐야 막 와 에디 들어가서 뭐 이거 뭐야 막 홈 들어가서 이거 뭐 이게 뭐야 막 이래요 다. 예.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요거 만졌다가, 오, 뭐 잘못 눌렀네, 그러고 세이브 돼가지고 막 아주 난감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이걸 그냥 만질 생각을 거의 하지 마세요. 예, 저도 그냥 안 만집니다. 저도 몇 번 만져봤는데요. 아, 특히 이제 뭐, 렉으로 된 것들 라이브 현장에서 보면 허리 부서집니다. 허리 쭈글 앉아가지고 그거 타고 있으면 막 돌아버려요, 진짜로. 마음은 급하지. 눈도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쓸 수 있는 게 이제 뭐 페달 칼리브레이션 할 때 뭐 이런 것 때만 쓰고 저도 할 때만 기억하고 셋업에 들어가나? 셋업에 뭐 이렇게 보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미디 리모트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가지고 이때만 좀 쓰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요. 하여튼 네, 뭐 이런 거 좋으셔도 그런 거 없어 있다는 거 얘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깝깝합니다. 깝깝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저도 멀티 같은 거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옛날에 뭐 디지텍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때는 에디창 없었으니까 그냥 안에 들어가서 막 메뉴 들어가면 거기에 막 이제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이렇게 논리에로들이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서 세팅하고 막 나오고 뭐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얘는 너무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걸로는 거의 낙오할 뻔해가지고 옛날에는 좀 했는데 FM2나 좀 가능했지 지금 이거 몰라요. 저도 뭐 할 때마다 유튜브 보고 이제 들어보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쓰신 분들은 그냥 이런 거 포기하시고, 예. 그냥 에디창으로 쓰세요, 에디창. 그냥 그걸로 하시는 게 세상 제일 편합니다. 네. 괜히 그, 고생하셔가지고, 예,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예. 자, 요렇게 이제 요런 거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일 편한 게 요거예요. 요거 보시고, 똑같아요. FM3나 뭐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물론 이제 FM3 때는 여기 몇 개 더 들어있었는데 CPU가 좀 딸려요. 얘가 확실히 FM3보다는 CPU가 좀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안 쓰고 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쭉 그래서 나머지 5분만 똑같이 대신에 이제 아웃풋을 하나 더 걸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메인 PA로 나가고 그죠? 요거는 아웃풋 1, 2는 앞에 바로 뭐 모니터 스피커에 연결하든지 아니면 이어 모니터로 연결하든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웃풋 2를 하나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요런 게 그죠? 요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직률로 연결할 거냐 병렬로 이펙트 연결할 거냐 있고 나중에 뭐 이렇게 요런 것처럼 팬이나 딜레이를 줘서 따로 스테레오감을 줄 거냐 또는 인핸서 같은 걸 줘서 또 공간감에 그 스테레오감을 입체감도 줄 거냐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 힘드니까 이제 자 보세요. 뭐가 어렵냐면 앰프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인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아요. 이게 브라이트 있고 다크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요거 그리고 뎁스 요런 거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들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이펙터들은 그냥 이렇게 써 하고 딱 그냥 디폴트로 줘버리거든요. 근데 프랙탈은 아니야. 네가 좀 더 공부해가지고 나를 더 적극적으로 네가 에디팅해서 써 이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 이런 거 공부했으면 네가 좀 해봐 이런 거 백킹도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브라이트가 누르면은 이제 브라이트도 먹는 앰프가 있고 잘 안 먹는 앰프들이 있어요. 그 브라이트에 대한 주파수 대역들이 요거 가로 그러고 이거 뭔지 나도 몰라요. 그 다음에 프리앰프가 뭐 이제 인풋이 여기 뭐 있고 뭐 이런 것도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그 진공관에 대한 특성 이런 거 나와요. 이렇게 튜브 하드니스 프리앰프 세그먼트 나오고 뭐 이걸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냐 몰라야 되냐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알아먹겠어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거를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만져봐도 살가 막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고. 근데 이게 잘 쳐보면은 이제 피킹 약간 소리로는 못 느끼는데 치는 사람만이 아는 그 피킹의 어떤 막 그런 거 했을 때그 터치감이 약간 달라지긴 해요. 이런 타입들. 근데 어지간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만질 필요 없어요. 이런 것 다. 파워앰프? 그냥 만질 필요 없어요. 예. 파워 모델링 이것도 해서 이렇게 좀 끄면은 그냥 바이패스가 돼가지고 프리앰프처럼 써버린 거고 이렇게 쭉 해서 그냥 그래 그냥 뭐 이렇게 뭐 컴프레션 있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약간 배리악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소리가 팍안 나가고 좀 컴프레싱 돼서 나가는 거 요런 것들 실제 리얼앰프들이 또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니가 알아서 써 이거예요. 파워 튜브 파워 앰프 그러면 튜브는 어떤 계열의 진공관을 쓸 거냐 요거 쓸 거다 요거 요것도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또 제일 많이 유명한 게뭐 뭐였죠 뭐 6L 이건가요 요런 것들 6L GB 요런 것들 요거 일단 이거는 고유의 그 앰프에 들어있는 진공관을 모델링한 거기 때문에 요거 그냥 하시면 되고 요거 하여튼 뭐다뭐 이런 거 만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이어스 트레몰로 이거 만질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만질 필요 없어요.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뭔지도 몰라요 저도. 예, 직류냐 교류냐 이것도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만질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각그 파워 앰프마다 고유의 그 EQ 값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시뮬레이팅이잖아요. 그래서 각 캐비넷에 맞게끔 얘네들이 IR을 넣었을 때 IR과 호환이 되게끔 얘들이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요거를 보통 오토로 돼 있으면 뭘로 돼 있냐면은 이거 넣어보면은 이건가? 요걸로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요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오토로 됐으니까 끄시고 저는 이제 메사자 아니야 그 보그너잖아요. 그러면 보그너의 대표적인 유로 요런 걸로 하고 프리드메다 이걸로 하시고 메사다 그럼 렉터 요런 걸로 하시고 슬런트면 슬런트 뭐 이렇게 렉터 라지면 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 그 레전노스 영역이라든지 공진음의 주파수 대역들을 애들이 알아서 좀 예쁘게 잡아줍니다. 네. 요거는 좀 여러분 아시면 좋아. 프랙탈을 쓰시는 분들은. 인풋EQ. 이것도 이제 뭐, 만지지 마세요. 네, 그냥 이거 그냥 요거 놔두면 그대로 놔두시면. 뭔가 뭐 너무 부글부글하다. 그럼 로우컷 하시면 돼요. 네. 만지지 마시고. 네. 어때요? 벌써 눈깔 돌아가죠? 너무 어려워요. 이걸 다 만질 수도 없고, 만지면 이제 미궁으로 빠지고, 뭐 만질수록 소리 더 이상해지고 그럴 거예요. 이게 안 만진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캡 아시죠? 이게 요게 CPU를 많이 먹어 사실 그래가지고 두 개까지만. 근데 사실 하나도 충분해. 어차피 요거 브랜딩된 거 요거 쓰면 돼 하나.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브랜딩해서 여러분들이 그 브랜딩도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반인들 쓰기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이게 제일 좋아. 이게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다음 로커 80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필터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뭐 없습니다. 예, 다 이래요. 똑같습니다. 이게 뭐 이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 할때 세팅을 보통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1번은 이제 백킹을 쓰거든요. 근데 백킹이 여러분들 이어폰 있으신 분들은 이어폰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면 그죠? 좀 스테레오감 있죠? 원래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 백킹할 때 이제 이런 식일 거예요, 아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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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여러분들. 요런 느낌일 거예요. 그죠? 제가 왜 프레터를 좋아하냐? 이런 이제 퍼포먼스가 가능해요. 요런 스테레오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요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톤. 솔로톤도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필터를 넣어서 약간 솔로톤만 볼륨 좀 올렸어요. 좀 튀어나오게. 그리고 앰프를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백킹할 때 EQ 값이 이렇게 돼 있죠. 약간 가운데가 좀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솔로톤은 하이존 깎고 중음대 올라왔어요. 그죠? 좀 튀어나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런 퍼포먼스를 앰프를 보세요. 요 때는 A라는 앰프를 쓰는 거고요. 솔로 때는 D라는 앰프를 쓰는 거예요. 유로 똑같은 앰프인데, 유로 레드, 엑스타시 레드거든요. 요게 모델링이. 똑같은 앰프인데, 하나는 헤드, EQ를 이렇게 하고, 솔로 때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좀 튀어나오게끔. 그래서. 이렇게 퍼포먼스가 가능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클린턴. 클린턴은 또 다른 클린턴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는 이 클린턴에다가도 캡을 바꿀 수는 있어요. A, B, C, D 총 4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같은 캡을 쓰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죠? 다 같은 거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때는 백킹. 코러스가 좀 들어가게끔, 그죠? 5번 때는 하이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드라이버하고 컴프가 좀 들어가서 아주 좀 세게 지글지글하게. 그래서 이것도 세팅들이 가고요. 보통 여기 얘는 딱 이 정도. 그 다음 6번 얘는 이제 약간 잽잽이 같은 거 그냥. 이런 것들 할 때 좀 그렇게 됐어요. 세팅이. 그죠?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솔로톤 때 기존 요런 약간 미들에다가 이 인핸서가 아주 좋아요. 이게. 자, 이거를 끄고 이제 헤드폰 끼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어폰이나. 자, 요런 톤이에요. 근데 인핸서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스테레오감 생기죠.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들리기 때문에 요게 아주 꿀입니다. 사실 요 프랙탈에서 가장 강점인 거. 그러니까 라이브 할 때 엄청나게 좋으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거의 밴드에서만 이제 기타를 할 때 밴드와 같이 가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시장이 좀 달라져서 어떤 거냐면 혼자 기타리스트 혼자 백킹 틀고 이렇게 버스킹 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좀 시대가 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반의 스튜디오의 느낌을 라이브 장소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믹싱하려면 이제 딜레이 같은지 그래 셔터 딜레이를 줘서 이쪽에 EQ 값 줘가지고 잘 움직이게끔 이렇게 여기 있던 거를 좀 이렇게 돌리게끔 스테레오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믹싱할 때 후보 정도 하는 건데 근데 일반 이펙트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요거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딱 그렇게 스테레오감을 줄 수 있는 요거를 라이브 때에도 이걸 해봐라 할 정도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이펙터의 최고의 어떤 강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얘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초창기 FX2 같은 거에서는 하이게인 같은 건 좀 게인을 좀 많이 걸면은 기기를 손으로 건들면 퉁퉁퉁 소리가 났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하이게인일 때 이펙터를 제가 손가락으로 이펙터를 톡톡 건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쿵쿵쿵 걸리고요. 이렇게 기타 잭만 만져도 쿵쿵쿵 걸리고 막 노이즈 엄청 심했거든요. 그 뭐라고 일반적인 그런 것을 못 보는 그 희한한 현상이 있었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요건 여러분 좀 아셔야 돼. 인풋단에 기본적으로 게이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껐잖아요? 꺼도요, 게이트 걸려 있어요, 지금 사실은. 진의 말로는 껐다고 나오지만 사실 걸려 있습니다. 조금 걸려 있어요. 지금 오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오프 없어요, 얘들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메일을 보냈거든요. 7, 8년 전에. 야, 니네 이거 하이게인 해가지고 했더니 막 이펙터 손으로 건들면 퉁퉁 쿵쿵 울리고 막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걔가 답장이 왔었어, 맨날에. 아, 이거 프랙탈에는 그 작은 마이크가 들어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 근데 쿵쿵거리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타 볼륨을 껐는데도 하울링이 생겨요. 뿡 떠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게이트가 강제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린 거고, 이게 아니라 오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게이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다 내린 거고요. 중간쯤에 살짝 이 상태에서 한이 정도? 한 15도 정도 해야 그러니까 소리가 탁 튀어 올라와요. 게이트가 걸려 있는 거예요. 원래는 쓱 올라와야 되거든요. 걸렸어요. 와우도 뭐고 다 와우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우도 이거 어려워요. 이것도 와우도 지금 이거를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페달 사가지고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냥 정품 원래 있는 프랙탈 거 사면은 이런 거할 필요 없는데 저는 지금 이게 보스 거 쓰고 있거든요. 보스 거 쓰고 있어요. 이거 칼리브레이션 해야 되고 이것도 페달 원 이거 3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일반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이렇게 크라이베이비는 제가 이제 와우는 제일 좋아하는 게 크라이베이비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쪽 계열로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라이브를 할때 일단은 얘를 백킹 쓰고 하고 솔로 부드러운 거 하고요 그다음에 클린톤 그냥 솔로 이때는 인앤스를 안 써요. 헤드에서 딱 중앙에서 들려줘야 좀 이게 좀 발라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4번. 크로스. 5번. 하이게인. 요거는 이제 예레미크 할 때만 씁니다. 이렇게. 하고, 6번은 그냥 잽잽이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아마 할수 있을 텐데.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오토와우 쓰신 분뭐 모르실 거예요, 이거. 오토와우 하시려면은 요거 이 화면 암기하세요. 요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오토와우 따로 뭐 장비 구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엠벨로먼트 플라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 영역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것만 잘 만드시면 돼요. 요것만. 이렇게 해서 하시면 오토와우는 소리가 크면 와가 되고 소리가 적으면 우가 되는 거여가지고 그 원리를 통해서 요거 엠벨로먼트 플라워 요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알려드렸는데도 아씨 안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하시면 좋아요. 오토와우. 오토와우가 자체가 없어요. 원래 이제 오토와우라는 이펙터가 없는데 프랙탈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와우를 걸어가지고 일반 와우를 걸어서 그 임블리먼트 그걸로 해가지고 앞에다가 에디팅을 줄 수가 있어요. 환경을요. 예. 셋업 요거 아시는 분 혹시 이 기능 혹시 아시는 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했죠? 그럼 오버드라이브 켰어요. 그러면 1번으로 넘어갔어요. 백킹했죠? 다시 3번으로 넘어가면 오버드라이브가 꺼져 있어야 되는데 아까 했던 상태로 남아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연주를 하고 나서 백킹하고 나서 1번 눌렀어요, 페달을. 2번 딱 솔로, 그 다음에 하고 딱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3번으로 갔을 땐 클린으로 가야 되잖아요. 누르고, 이걸 또 눌러야 되잖아요, 이제, 페달로. 온오프를. 이게 아니거든. 항상 이 상태로 남아야 돼요. 딱 하면 무조건 딱 그렇게. 야, 이거를. 아, 나 이것도 찾아야 되는데. 나 이거 못 찾으면 잠못 자는데. 아, 미치겠네. 아, 죽을 것 같아. 아, 머리 뽀일 것 같아. 아, 아니야. 이제 그만하자. 아니야.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낮에 너무 혹사한 데다가. 다음에. 아이씨, 왜 이렇게 돼야 돼? 진짜. 되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예. 잡시다.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돼야지 정상이고, 라이브 때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돼야지 정상이에요. 아니요,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하고,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하여튼, 안녕히 주무세요. 셋업에 들어가서 미디 리모트 엔터 들어가서 세 번째 ABC에 씬 리버트 온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FM 다이도 마찬가지로 셋업에 들어가서 미디 리모트 엔터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얘는 씬 리버트를 온 시키면 돼요. 상태에서 나오면 됩니다. 끝. 다시 돼서 뭘 누르던 그렇죠? 뭘 누르던 다시 켜져 있죠. 끄고 다시 또 눌러도 켜지고 그죠? 켜지죠. 껐다가 다시 다른 눌러도 항상 걔가 들어옵니다. 그쵸? 이렇게 돼야 돼요. 반대로 그걸 끄면 계속 그 편한 사람은 또 그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예. 네.